안녕하세요. 옷 림빠에게 물어봐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제가 댓글에 있는 그 궁금한 사항 풀어드리면서 그 올렸던 분들 커피 쿠폰 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시나요? 분명히 제가 쏜다고 댓글에다가도 남겨드리고 카카오 플러스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저한테 지금 보내주지 않고 있는 거는 제가 불쌍하게 보여서일까요? 아, 그게 아니라면은 한번 더 올려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게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필요하시거나 커피가 땡기시는 분은 올려주시면 제가 쿠폰 쏴드릴게요. 아, 그리고 우리 오늘 사연 한번 보고 제가 오늘 그 볼게요. 오늘은 사이다님이 그 글을 그 카카오 플러스로 보내주셨는데 치수 재는 법을 알려주세요. 림빠는 뭔가 틀릴 거예요. 킥킥 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지금 제가 치수 재는 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어디 가서 옷 좀 한다라고 어깨 힘들어 갈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알고 있는 치수 재는 그 노하우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치수 재는 잘 재는 방법과 제가 좀 그 사람의 체형을 분석해 드리는 것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저희 직원 한 명을 모셔다가 제가 치수 재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 직원이 왔고요. 치수를 재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고무줄에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버클 같은 이런 거를 사서 쟁겼어요. 요거가 필요해요. 자, 뭐에 필요하냐면 작은 거를 제가 지금 한 두 개 정도를 됐는데, 자, 옷을 이렇게 넉넉한 옷을 입다 보면은 치수를 재는데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끈을 고무줄로 튕겨져 있는 것 이렇게 양쪽에서 재일 거예요. 이렇게 먼저 치수를 재기 전에 뭔가 이렇게 복잡하냐 뭐 이렇게 벌써부터 다른 지금 빨리 돌리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큰 이런 큰 게 있어요. 그래서 허리 부분에다가 하나를 체크를 할 거예요. 자, 허리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허리 부분 바닥서부터 허리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이 옆에서부터 맞춰주고 또 이쪽도 맞춰줘서 이쪽하고 평행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사방을 딱 해놓고 앞뒤로 딱 이게 이 고무줄 라인이 평행하게끔 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치수를 재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재는 순서도 있어요. 재는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재는 순서 이거 적으세요. 지금 적어놓으시고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어깨에 먼저 할게요. 제가 고무줄로 하나 만들어 놓고 어깨 끝점에다가 어깨 끝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면 뼈가 끝에 이렇게 늘려질 거예요. 여기 뼈가 이렇게 딱 늘려지는 뼈 끝과 뒷목점에 또 뼈가 하나가 있어요. 자, 뼈와 뒷목점과 어깨 끝점을 연결하는 거야. 자, 연결했더니 16인치가 나왔어요. 저는 인치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어깨 끝나면 어깨 끝점서부터 소매까지 쑥 내려가서 소매 끝을 주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어깨 끝에서부터 어깨 같잖아요. 어깨 끝에서 소매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내려와서 놓는데 자, 제가 21인치를 잡고 이 정도 괜찮아요. 그럼 모델은 지금 치수를 재임을 당하시는 분은 21이 어딘지 몰라요. 그죠? 자, 어깨 끝을 잡고 쭉 내서 21을 잡고 21 포인트를 제가 잡고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야 어깨 괜찮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손등에 표시가 되니까 아, 그 정도 괜찮아요 라고. 왜 이분이 제가 21이요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는 순간 체형이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끝점서부터 21이요 그랬을 때 내가 손등으로 21을 잡고 살짝 손등으로 긁어주는 거, 그게 어깨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등품. 제가 이 고무줄 하나 튕겨 놓은 이유가 등품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고무줄 양쪽에 튕겨놨으니까 거기만 제식이 돼요. 자, 목 해가지고 등품이라고, 등품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쓱 재세요. 10. 자, 이렇게 쭉 됐더니 13반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등품이에요. 몸과 머리와 팔이 만나는 등품이 여기 쏙 들어가는 대가 있어요. 거기를 등품이라고 해요. 여기 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를 등품이라고 하고, 자, 등품을 쟀으면 등 길이를 잴 거예요. 등 길이를 쟀는데, 등 길이는 목점, 등을 여기 맞는 뼈가 있을 거예요. 뒷목점서부터 허리까지. 허리는 어디냐? 아까 고무줄 하나 튕겨놨죠. 고무줄 하나 튕겨놓은 데까지 허리를 재서 15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뒤는면 이렇게 다 잰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갈게요. 아마 지금 치수를 재이고 있는 이 친구가 이 편집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얼굴을 뭔가를 가릴 거예요. 지금 뭔가 굉장히 이쁜 얼굴을 가릴 거예요. 궁금하시다고요? 그거는 제가 이쁜 거에 대해서 장담 못 치고 지금 아마 이 댓글로 저는 공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앞에 부분을 재볼게요. 아까 뒷목 그 등품을 했잖아요. 이번에 아픔이에요. 아픔은 여기 몸에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 여기 쏙 들어가는 이 부분. 지금은 제가 고무줄이 없을 때는 여기 부분이 아픔을, 팔과 몸이 만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을 아픔을 체크해서 이렇게 13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앞길이에요. 앞길이는, 앞길 잘 보세요. 좀 화면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목과 어깨 만나는데 여기 보면은 말랑말랑한 근육 같은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 밑이에요. 그러니까 목과 말랑말랑한 그 밑, 요 말랑말랑한 근육 같은 게 쭉 어깨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 밑하고 그 밑에서부터 바스트를 지나서 아까 또 고무줄 튕긴 데까지 그렇게 해서 17. 이런 식으로 앞길이는 모든 사람 튕겨. 앞길은 꼭 요 앞길이 이렇게 재는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앞길이는 목과 어깨가 만나는 요 점, 바스트를 지난 요 점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앞길이 아픔을 쟀어요. 그 다음에 근데 가슴을, 바스트를 잴 거예요. 자, 가슴을 잴 때 줄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줄자가 내가 1, 2인치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내 쪽에서 바깥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잠깐만. 그리고 누군가를 치수 잴 때 제일 실수하는 게 갑자기 들어가면은 놀래요. 자, 팔을 살짝만 들어주세요. 멘트가 중요하겠죠. 팔 살짝 들어준 다음에 내 머리는 위로 가고 팔은 안으로 가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여드릴게. 제가 머리가 가서 이 줄자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평행하지 않게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평행한 지에 내가 머리를 뒤로 넣어서 딱 놓고, 자, 이렇게 앞으로 볼게. 이렇게 놓고 가슴 쪽인 부분에 와서 옆에 부분에서, 옆에 부분에 이렇게 한 손으로 잡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웨스트는 그대로, 자, 똑같이 내 줄자는 내 몸 쪽에서 바깥으로 넘어가서 또 팔 놓고 이렇게 타이트하게끔 재주시면 돼요. 자, 힙도 마찬가지로 내 줄자가 내 쪽에서 넘어가서 다리를 모아달라고 하고 뒤에 뒷주머니에 뭐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일 높은 점을 요 뒤에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들어간 이유가 제일 높은 점을 보고 허벅지 부분에 와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치수를 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났느냐? 여기서 끝나면 림파가 아니죠. 지금부터 림파에 숨겨져 있는 팁을 드릴 거예요. 자, 그 팁이 뭐냐면 하나씩 지금 재면서 어깨를 잴 때 저는 어깨를 처졌나 올라갔나를 체크를 했어요. 자, 어깨가 처졌는지 안 처졌는지 아직 여러분들 보기엔 어렵지만 어깨를 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가 처졌나 안 처졌나.
처진 일본어로 일본어는 아니고 공장에서는 어깨를 처진 걸 사갈이라고 그러고 어깨를 올라가는 걸 아갈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어깨를 체크를 했어요. 자, 어깨를 체크한 다음에 제가 어깨를 체크하면서 어깨가 처졌나 올라갔나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뭐였어요? 소매 길이를 쟀죠.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제가 소매 끝점을 체크한 다음 줄자로 손등하면서 이 손등으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슬쩍 이게 터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팔살인지 아닌지를 체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팔살이잖아요. 원래 다른 데는 다 날씬한데 팔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을 하거나 패턴을 뜨는 데 있어서 틀리기 때문에 항상 어깨 끝점에 댄 다음에 살짝 모르게 이 치수를 재 있는 사람은 모르게끔 살짝 쟀어요. 제가 줄자를 잡고 어깨 잡고 팔살로 이 손등으로 살짝 쳐보면 이 여기 팔살이 있는 사람도 느껴져요. 그럼 나중에 너무 이게 너무 팔살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팔을 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팔살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거기다 쓸 때는 제가 팔, 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자, 팔살인지 아닌지까지 체크를 했어요. 그럼 소매 길이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 길이하고 앞 길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등 길이하고 앞 길이 보면서 제 체형을 보다 평균적인 체형일 때는 똑바로 돼 있으면 앞품이 등품과 앞품을 일단 먼저 볼게요. 등품과 앞품을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등품이 1인치가 커야지 돼요. 최소 반인치에서 1인치 이상이 커야지 돼요. 앞에가 더 작아요. 앞품이 작아요. 근데 같은 경우가 있어요. 딱 이렇게 어떤 체형 새가슴 가슴이 좀 넓어요. 앞뒤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 모델들도 그렇처럼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앞품하고 등품하고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새가슴인가를 알 수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해가지고 벌어졌나를 체크할 수 있는데 반대로 2인치가 차이나 앞에가 원래 등이 1인치가 커야 되는데 등이 2인치가 제가 체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2인치가 큰 체형 자, 이렇게 되면 2인치가 커졌어. 어떻게 해? 이 견상 여기가 몰리면서 여기 보면 좁아지면서 옷이 여기에 다 남는 체형 우리나라에 한 30-40%가 이런 체형이에요. 움츠려져 있는 체형. 자 이런 체형일 때는 나중에 패턴을 뜨거나 옷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 앞에 맞추면 뒤가 작고 뒤에 맞추면 앞에 너무 남는 이런 체형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도 약간 등 이렇게 약간 좀 구부정한데 자 평균적인 게 이렇게인데 등이 2인치가 커 이렇게. 자 여러분 이런 체형들 많아요. 자 제가 지금 등품과 앞품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체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니까 앞하고 앞품하고 등품에서 앞품하고 등품하고 같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체형. 근데 반대로 뒤가 1인치가 차이 나야 되는데 2인치가 차이 나서 등이 더 넓어 앞에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아지는 거죠. 이렇게 체형에 이렇게 치수받다 앞품하고 뒷품만 채도 이 사람이 어떤 체형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요번에는 등 길이하고 앞 길이 차이를 볼게요. 등 길이하고 앞 길이 차이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 길이가 바스트 때문에 4분의 3에서 1인치까지도 길어요. 앞품이 이렇게 쟀기 때문에 앞 길이를 재면 앞 길이가 최소 2분의 1에서부터 1인치까지도 긴데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같겠죠. 남자들은 같아요. 그럼 두 가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앞길이하고 등길이가 같다라고 치면 가슴이 없거나 반대로 잘 봐요. 앞길이 나와야 되는데 자 굴신체 이렇게 굽은 체형은 이렇게 굽었어요. 굽으면 앞길이하고 등길이하고 같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가슴을 쟀는데 가슴은 5 사이즈 정확하다고 쳤는데 앞길이하고 등길이랑 같아요. 가슴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은 굽은 체형일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앞길이하고 등길이하고 차이가 이번에는 앞길이가 2인치가 길어요. 앞길이가 2인치가 들면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죠. 가슴이 크거나 상체가 반신체 이렇게 등 이렇게 등으로 등신 이렇게 두 등으로 굽은 채요. 여기 앞길이가 길어지는 거겠죠. 자 가슴과 허리하고 이런 거를 지금 재는데
거기서도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제가 앞품 뒷품 앞길이 등길이 체크한 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떤 체형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짤막하게 임팩 있게끔 치수 재는 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사이다님, 아 사이다. 사이다 옛날에 우리 소풍 갈 때 꼭 하나씩 챙겼는데, 그죠? 그거 아시는 분들은 제 친구예요.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사이다를 소풍 갈 때 꼭 챙겨 가셨던 분들은 아마 제 시대의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안녕. 자, 계속 해볼게요. 지금 우리 사이다님이 치수 재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치수 재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치수 재는 법 플러스 뭐예요? 체형을 분석할 뿐 거예요. 어깨 잘 때는 어깨를 처졌나 올라갔나를 체크하고 소매 잘 때는 팔살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앞품과 뒷품을 체크하면서 가슴이 벌어졌는지 오므려졌는지 앞길이 등길이를 체크하면서 뭐 했어요? 불신체 굽었는지 뒤로 제껴졌는지도 체크를 했어요. 우리 사이다님 어때요? 틀리죠? 그래요. 림바는 틀려요. 왜? 림바는 옷 만드는 거에서 패턴서부터 이런 부분에 미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께 미쳐 있었던 노하우를 다 지금 계속해서 보내드릴게요.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아직 안 눌렀다라면은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사이다님 문제 해결했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올 건데 오기 전에 우리 누님 동생들 커피 쿠폰 받아가실 분들 좀 저한테 받아가신 분들 카카오 플러스에 남겨주세요. 저 코코 플러스 갖고 있다 제가 다 먹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제가 쏴드릴게요. 자 궁금한 사람들 우리 사이다님에게도 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